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게트롤성 난이라고 합니다. 에헤. 구독자 400명 가자. 자,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소식. 이 영상이 올라오는 기준으로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린 지 1주년이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년을 기념한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제 유튜버 제이제이님입니다. 에, 와, 진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유튜브 JJ, 여러분들도 아시죠? 진짜로 유명하신 분인데, 구독자 30만 명. 그분이 어떻게 해서 듣보인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직접 해주셔서, 예, 카메라로 이렇게 착! 했느냐. 솔직히, 물 건너 물 건너 제 지인이긴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의 어머니의 직장 동료분의 아무튼 관계가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30만 명이면 진짜 많은 거죠. 저는 300명입니다. 바쁜 와중에 예,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신, 예, 사인까지 해주신 유튜버 제이제이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겟롤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요. 빵! 자, 이렇게 일본 라멘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즉석 라멘들인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멘누야끼 수박컵라멘 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츠키 에비텐 커브 우동. 자, 세 번째는요. 미야자키 치키노 소금라멘. 자, 하나하나씩 조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해 와야죠. 조리하러 쭉. 먼저 멘누야끼 소박컵 라멘을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이게 써 있어요. 여기를 뜯어서 액상 스프 같은 거를 덜어내고 물을 붓고 다 익히면은 뭐 이렇게 뜯어서 물 버리고 이제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간단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분말 스프 같고 이거는 건더기 스프. 이츠키 에비텐 컵우동 이거 유명하죠. 이거 뜯어서 이게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와, 와, 대박. 오, 우동 면사리 보이시죠? 우동이고 여기 와큰 건더기 하나, 이거 분말 스프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야자키 치킨 소금 라멘인데, 이게 라면 면이 아니네. 신기하다. 봐봐요. 미쳐. 바로 조리해서 딱 먹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하고 완성돼서 오겠습니다. 슝! 자, 이렇게 다 조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멘노야끼 소바컵 라멘이고요. 이게 이츠키 에비텐 컵 우동이고요. 이거는 미야자키 치킨 소금 라멘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비주얼은 일단 얘가 합격이에요. 진짜 냄새부터가 다르거든요. Nope.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먹어봐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끼소바. 약간 불어 텄다. 일본 컵라멘 중에 야끼소바 첫 번째로. 자, 먹어볼게요. 와!
말로 표현이 안 돼,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되게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던 맛은 아니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약간 타코야키 볼?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맛, 타코야키 맛, 그런 데리야끼 소스 맛, 그런 맛이 나는 비빔 라면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뭔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맛인데 저는 일단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뿔겠다. 그럼 바로 다음 라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라면은 이츠키 에비텐 우동입니다. 와, 우동이에요, 우동. 면이 우동이고 위에 튀김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이게 약간 불어서 약간 튀김 우동에 있는 한국 튀김 우동에 있는 약간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아직도 바삭해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씹혀 막. 와, 이거 일단 면을 먹어볼게요. 와, 와, 와우! 진짜 맛있어, 진짜. 어떤 맛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던 우동 맛. 튀김 우동 알죠? 튀김 우동인데 약간 튀김 우동에서 그 매운맛 특유의 약간 매콤한 맛 있잖아요. 그게 약간 사라진 그냥 부드러운 튀김 우동 맛. 거기에다가 더 풍성한 이제 후레이크, 더 풍성한 면발. 이거면 딱 된 것 같아요. 와, 밥 말아 먹으면 진짜 와우, unbelievable. 먹어볼게요. 이 우동 있잖아, 이 우동. 이 우동에 물을 두 배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 팍 친. 그냥 아무 조미료만 없이 그냥 소금만 친 그런 맛이에요. 진짜 별거 없어.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일본 라멘 이제 리뷰, 게트롤 리뷰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이거 두 개는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거, 이건 진짜 저도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게트롤 리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떡상 계속 멈추지 말고 가야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